전설을 노래하다. 대한민국 트로트계 살아있는 전설 트로트 빅4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자존심 현철. 트로트계 영원한 젊은 오빠 송대광. 트로트 퀸 효녀가수 현수. 트로트계의 멋쟁이 신사 태진아. 세상은 놀라게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현숙 트리비스. 송대관이 같이 죽였어요. 내가 왔단다. 쟁하고 했을라 돌아온단다. 배열이. 그러면 그러면 그 배열에 그 탓은 다 약한 사람들만 자기한테 그러니까. 불편해요. 사실은 반칙인 게 노래보다 꽹과를 더 많이 쳤어요. 여기서 1승, 2승, 3승은 다 꽹과를 겪었어요. 제가 그 혼자 집에서 새벽 5시쯤에 땡 마켓에서 5만원짜리 꽹과리를 주문하면서 클릭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삶은 너 때문에 살고 아니면 너 때문에 삽니다. 그랬었죠. 예. 자, 그러면은 형님, 이 가수 내가 조금 좀 무섭다 이런 가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꽹과리를 연주를 하고 태평소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굉장히 한국적이구나의 점수를 주셨을 가능성이 커요. 맞습니다. 두 분이 나오시면 세 발의 피가 저런 걸 들었구나. 제대로 된 명창의 소리를 들으면서 확 마음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4연승을 했다 그러면 4연승은요 네. 불후의 명곡 20몇회 나오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네. 오늘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네. 치맥을 치킨과 맥주 치맥을 쏘고 진짜로 자 무대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갔어요. 타! 우리 돈으로도 다 못하면 안 돼요. 동시 하루도 안 하고. 진주씨. 네. 혹시 현숙 선배님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잘은 못하는데. 네, 네. 나 현영에서 현숙인데. 경민아 안 돼. 과연 홍경민의 연승 행진을 누가 맞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홍경민이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7번째 가수를 그리고 8번째 가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새로 오십니다. 누가 나온다고 쭉 이 리스트를 처음에 봤을 때, 유난히 이분의 무대가 기다려졌습니다. 보아! 슈퍼주니어! 열쌤인데? 슈퍼주니어! 장우혁!
춤인데. 아~ 영화 배우 이준기까지. 아~ 이야! 야! 야! 최고 스타들이 바로 이분의 제자입니다. 예. 방금 얘기하고. 최고 스타들이 바로 춤 하나로 세계를 정복한 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의 아내까지 함께 나옵니다. 춤꾼 파핀 현준 그리고 명창 박예리 씨입니다. 현준 씨가 진짜 두려워하는 재진 표 같잖아. 아 좋아요. 아유. 나랑도 다르지? 기가 막히게 뽑았다. 기가 막히게 뽑았어. 트로트 하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탐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동화! 천호요! 동화! 트로트 왕자를 넘보는 락커! 정동화입니다! 기분 좋은데요. 각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이 장르랑 네. 무대는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오. 제가 그 자신할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 노래 쪽으로 또 네. 27년이나 노래 하셨고 네. 그렇죠, 저도 춤밥을 먹은 지 20년이 됐으니까 춤밥은 되게 흥겹게 먹으셨겠네요. 아, 예. 이것이 바로 비주얼 쇼크다. 예. 비쇼크 국악촌. 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충격적인 무대를 제 앞에서 해야 되는지. 아, 오늘 한번 그 태진아 선배님의 그 발자취를 한번 네.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파이팅! 파이팅! 응정맨 손으로 꼭 꺾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부부 동반 최초로 나온 파핀 현준. 네, 박예리입니다. 그때 여친 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춤꾼과 소리꾼의 만남이자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대조적이신데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무대를 보이실지. 궁금해요? 네. 궁금하네요. 그럼 어떤 나라의 민요의 춤을 추려 다 춤을 춰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뚜짝을 떨어 붓고 나면 돌아 소모. 예, 예, 춤을 추는데 무대 위에서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기다릴게요. 예, 화이팅! 얼씨구! 좋다! 아이! 예.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며 영원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나왔어요. 와 근데 진짜 특이한 그 만남 아닌가 싶어. 네, 네, 네. 그리고 파핀 현준 힙합.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핀 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네 부부가 동반 출연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도 나름 히트곡이 있어요.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오 나라 오 나라 아주 오나 이거 제가 부른 노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현철 선생님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현준 씨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뭔가 더 소름 끼치는 것 같고. 네, 네, 네. 어땠어요, 수정 씨?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진짜? 그죠? 진짜 할 말이 너무 놀라워서. 어, 이거 어떻게. 아니, 채연 씨. 저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요? 저 보이스 자체가 절절한데. 네, 그렇지, 그렇지. 춤이랑 막 아까 물고기처럼 막 이렇게 헤어서. 네, 네. 내맘 설마같이 떠도는 거짓에. 어, 너무 막 미치겠더라고요. 네. 네. 제목이 내 마음 별과 같이잖아요. 네네. 내 노래 춤과 같이. 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제 좋은데요? 어, 비트를 막 생각했어. 한 무대 같이 그냥 딱. 둘은 딱. 원래 춤 중에 팝핀이라는 장르는요, 네? 이 TV를 통하면 2분의 1의 힘이 삭감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팍 끊어도 되게 강하게 보이는데 TV에서는 이게 좀 약하게 보여요. 근데 팝핀 현주 씨는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보면 저거의 지금 4배 정도를 더 막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단이 보시기에는 정말 더 충격을 두 배로 받았을 거고요. 팝핀 현주 씨가 이렇게 탁탁 튕길 때 네. 공기저항 파장이 이렇게 보이는 듯 했어요, 정말로. 아,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인상적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와 실험적인 그리고 또 충돌적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도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뭐 100점 만점을 줄 수 없겠죠. 이 무대는 되게 새로운 시도.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 세 번째. 세 번째 새로운 변화. 변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자 쌈드시. 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새로운 혁신. 아. 어, 첫 번째 새로운 혁신. 그리고 새로운 발전. 새로운 발전. 그리고 뭔가 새로운 컬처. 새로운 퍼포먼스. 새로운 퍼포먼스. 그래서 이뻐? 이뻐. 어, 좋았어. 야, 그만 싸워. 야. 와, 팝핀 현준과 박예리가 함께 부른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이 뽑은 노래방 애창곡 1위에 예전에 선정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춤에 대해서 제가 야 정말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저렇게 호흡이 맞고 하니까 좋은 전수 바랍니다. 예. 환상적인 그 노래로 시작을 해서 정말 목소리도 참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춤이 시작되는데 춤이 한참씩 고조가 되니까 노래가 안 들려. 춤에 빠져가지고. 아, 저런 춤도 있구나. 저런 몸이 이렇게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구나. 그때 정말 다시 한번 꼭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이렇게 춤추는 퍼포먼스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담겼을 것 같아요. 그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가사처럼요. 소년이 자기의 꿈과 희망을 별로 표현해서 그 별을 찾아서 또 따서 사랑하는 이에게 다시 바치는 그런 별을 찾아 떠나는 소년의 마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자, 오, 홍경민 씨 옆에서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 제가 이번 주 오프닝 할 때 두 분만 안 나오면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박예리 씨가 명창의 그 목소리로 쫙 노래 시작하시는 순간에 어설프게 그걸 접목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꽹과리 그러다가 현준 씨가 원래 알고 있지만 예. 그 팝핀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꽹과리 진짜 오늘 거기다가 부부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예. 하고 정말 항상 한결같이 평생 두 분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감사합니다. 함께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자료화면으로 쓸 수 있도록 항상 두 분 행복하게 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과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선택 보여주세요. 야. 태평소 꽹과리 함께 국악과 락을 정복한 아주 멋들어진 무대를 보여준 홍경민의 무대냐? 자, 국악과 힙합의 만남 팝핀 현준과 박예리 씨가 1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과연 합치려면 사실은 저렇게 제대로 합쳐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남녀노소 누가 봐도 재밌다 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니까 이기고 싶네요.
잠깐만! 아니, 우리가 다 점치지 않았으니까 박진현준 씨의 그 무대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홍경기 씨가 4연승을 차지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홍경기 씨가 빠져버렸어. 꺾으시는 얘기 하세요. 꺾으시는 얘기 하세요. 자, 예, 우리 홍경민 씨가.